이제 자조기 잎이라든지 어선초, 뭐 삼백초 이런 이제 나무 뿌리하고 잎하고 다 들어갑니다. 약초 달인 물에 식초와 소금, 시럽을 섞어주고요. 팽이버섯, 청양초 등을 넣은 소스를 만들어서요. 약초튀김에 곁들이는 산야초 탕수가 완성됩니다. 이건 진짜 처음 보는 음식이네요. 네. 예, 튀겼는데도 튀긴 그 기름인데 거부감이 없이 네, 거부감이 없죠. 겨울이니까 몸이 냉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냉하니까 이런 이제 약초를 가지고 음식을 하다 해서 이제 습참으로서 네. 몸이 따뜻해져요. 아. 그러면은 한해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번엔 두부에 옷을 입혀 전을 부치시는데요. 전을 부치다가 네. 갑자기 왜 과일을 써세요? 이제 그 요 안에다 손을 거예요. 과일로 가지고 단맛을 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먹기도 좋고 두부의 배를요? 예. 배, 사과. 간에 좋은 거고, 흰색은 배에 좋은 거고, 노란 거는 위장에 좋은 거고, 이제 이렇게 빨간 거는 심장에 좋은 거고, 색깔 자체로서는 이렇게 저마다 효능을 지닌 재료들을 고소한 들기름에 달달 볶아서요. 들기름을 볶는다. 거기다 해서 이거는 이렇게 구워낸 두부 위에 올려줍니다. 일단 보기는 좋은데 두부랑 과일이 잘 어울릴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들기름에 볶아서 아주 귀한 계접 받고 왔는데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셔서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음식의 맛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말씀에 자갈치 시장까지 갔답니다. 양산에도 오시장이 있나 봐요. 눈길을 사로잡는 갖가지 수산물들.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까 기대되시죠? 오늘은 정말 처음 보는 음식이 그러게요. 많을 것 같아서 기대합니다. 그 수산물이 많이 들어가나 보죠? 물론 약초도 들어가지만은 네. 걔들이 들어가야 약초하고 궁합이 맞아요. 아 그래요? 요거 네. 꼼꼼하게 장을 보시더군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심사숙고 끝에 재료들이 결정됩니다. 다음에 커가주세요. 신선한 소라에 전복도 듬뿍 삽니다. 하나 맛있는 걸 하시라고 이렇게 좋은 것만 사가시게. 예, 좋은 것만 지금 골라서. 넉넉한 부산 인심 덤까지 챙겨서요. 양산의 두 번째 밥상을 준비합니다. 뭘 만드시려고 이렇게 해물 중에 네. 제일 기가 많은 해물. 예. 네. 그럼 우리 전복, 소라 예. 대합니다. 아. 한 개나마. 첫 번째 음식은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보양식 약초 용궁탕입니다. 전복, 대하, 자연 송이까지 깨끗하게 손질해 냄비에 푸짐하게 담아줍니다. 이야, 이거 뭐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 저거 하나만 먹어도 1년 든든하게 날 것 같아요. 진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약초 달인 물에 멸치 육수까지 넉넉히 부어서요. 이건 이제 멸치. 멸치. 뭉근하게 끓여내야 완성입니다. 뭐 재료가 워낙 풍부하니까 네. 뭐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무슨 국물도 아주 깊고 담백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엔 말린 대구로 찜을 하십니다. 먼저 대구를 기름에 살짝 튀겨 놓고요. 양념을 최소화해서 멜론으로 단맛을 내신다고 해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게 물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음식에 과일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익히면은 네. 과일은 익히면 단물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요.